수야 드림카하고 드림카랑 있었어. 그러면 다 갔는데 아니라고 남아있을 리가 있나? 아니라고 나 있다고. 아니 빨리 빨리 네 빨리 하고 싶습니다. 네 빨리 빨리 괜찮아. 아 괜찮아 로고 괜찮아 세 정도. 아 로고까지 신경 써야 돼? 나 로고가 중요해. 어허 난 솔직히 깔끔한 거 로고가? 넥슨 로고 입어서 입혀야 돼. 나비 꿈 이루어졌잖아 어제도. 어제 들었습니다. 키커 키커 코어를 샀다고요. 코어 샀죠. 와 왜? 왜? 코어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갈 때 각도에 따라서 오히려 너무 뭐 날라리처럼 보이고 이러지 않고 진짜 다른데 되게 해가 세지만 아까 조명하고 비치는 거하고는 되게 많이 틀려요. 이 컬러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둠 안에서는 점잖게 보이고 지나갈 때 움직일 때도 틀리고 해에서 틀려요. 은갈치 은갈치 좋다. 그러네. 약간 계속 반짝반짝 움직여줘야 그렇지 그렇지 양옆으로. 진짜 예쁘다. 과, 재질이 도장 마감이 진짜 좋다. 이게 이제 저희 특징요. 표면을 만져보시면 턱이 없어요. 단차가요. 예. 네. 원래 진짜, 이제 진짜 쇼나 와. 이런 데서는 모든 메이커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처음에 한 대만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근데 저희는 전부 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와 진짜 단차가 전혀 없어. 신기하. 색상 변화 좀 도색을 하면 네. 가격은 그게 이제 색상을 이제 바꾸시는 거기 때문에 색상별로 금액이 좀 틀리고요. 디자인에 따라서 금액이 틀린데 실은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색상인데 색상 중에서 조금 전에처럼 이렇게 특수한 쪽은 조금 가격 차이가 조금 더 나긴 해요. 얘 같은 경우로 하시면 홀로그램이 한 140만 원 정도 비용 때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료 쪽이다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더 떨어져요. 얘가 의외로 차이가 많이 나는 도료 쪽의 하나입니다. 그쪽 플렉스 계열이 여기가 이제 아마 가격대가 제일 높긴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꼭 비싼 건 아니고요. 얘네들이 또 도장이 비싸진 이유는 이게 되게 입자 두껍잖아요. 네네.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올로그램인데 비치면 얘도 이제 무지갯빛으로 쭉 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료는 안 비싼데 뿌리고 나면 겉에가 자갈처럼 까끌까끌해요. 아, 그걸 없애기 위해서 투명을 계속 올려야 돼요. 엄청 두껍게 올리시는 네, 그래야지만 저 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가격이 비싸요. 예쁘다. 많이 쓰면 또 많이 쓰는데 익숙해지려나? 그렇지. 아 에어론, 에어론. 에어론은 아. 근데 되게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은데? 꿈은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요정이 보고 계시다. 아 요정님 그거예요? 신상이에요? 어. 이게? 응? 신상이야? 신상인가 봐. 너무 외운 것 같은데? 저 이거 얼마예요? 24만 원인데 24만 원인데 24만 원. 아 네 되게 신발이랑 대비된다. 엄청 무서워. 미끄러워서? 어? 딱 맞아. 잘하시나? 진짜 느낌이 약간 이렇게 어떻게 촉감을 설명할 수가 없네? 80% 그러면서 온다. 아이템들이 핫한 아이템들만 다 있어. 안장도 딴 거 없고 그러네. 파워만 딴 거 없고. 아, 커스텀이에요? 커스텀이에요? 우와.
광고요? 오, 광고. 네, 이거 완전 희화용이네. 아니 됐어 됐어. 나 아니야 괜찮아. 이거 홍진이랑 진짜 예뻐. 아 이거 예뻐. 이거 시아나 거 아니야? 이거 완전 네네 취야. 민트. 재질이 화학 보기 힘든 어 이런 디테일인가? 프린팅 디테일이 진짜 좋아. 야 이거 스티커도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다 스티커질 하는데 연모습도 괜찮아. 얘가 제일 낫네. 예쁘네. 예쁘다. 진짜 많이 좋아. 얘가 40분이 똑같은 거. 인체형. 핸들과 진짜 예쁘다. 근데 여기서 오게티가 뭔지 알아? 뭔데? 정전 박스 수납이 안 돼가지고. 어. 아 밑에 그렇구나. 어, 네. 이게 지금 나와 있어. 어, 이렇게. 나무도 살찌겠다. 오늘의 자전거 마무리 자전거 투어. 에스파이어 한정판을 위하여. 아, 요정님이 오시기를. 아, 요정님이 과연